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우리는 2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옆에 김정미 원장님 자리하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부는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 투자 노하우 그리고 정보 좀 더 쉽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같이 공부해 볼까요? 네. 연일 지금 계속 이렇게 말도 말고 탈도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게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질풍경처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비로소 정말 진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양극화 현상이 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시간 속에서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과연 투자 가치 있는 거는 뭘까? 지금도 투자는 유효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좋은 강남 마지막에 부동산으로 투자로 부자화되기 오늘도 이슈인 팁으로 16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로 부자될 수 있을까? 부자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근사치 또 근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부동산 투자로만 부자될 수 있는지를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그만두고 정말 두려움 극복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시간 한 시간이 제가 볼 땐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저에게 운도 따라줘야 되겠고 인연을 잘 만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정말 누구를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인생이 바뀌는 걸 저는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을 만나도 귀에 콕 박혀 듣거나 자기 인생 전환점을 만들지 않는다면 결론은 다시 거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인연을 잘 만났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것이 오늘 또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말들을 하죠. 자, 그런데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우리 지금 보면은 방송에서 연일 나오죠. 우리나라 정부도 정말 태극기와 촛불 집회로 지금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롯데 또 마트 또 네 군데가 문을 닫았다. 또 롯데에서 나온 제품을 중국에서 또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미는 것도 다 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또한 대외적으로 또 북한에서 미사일 또 발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참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데요. 예전에는 이 정도의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 내일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났어. 쌀을 사놔야 되나 라면을 사놔야 되나 막 초를 사놔야 되나 예전에는 막 이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바로 학습효과가 있었죠. 그전에 이랬으면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래? 그래도 연일 나오는 뉴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양극화에서 누구는 더 잘난 사람이 더 잘나고 못난 사람은 더 못나고 이런 어떤 추세로 흘러가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정말 손가락 빨고 있고 이런 추세로 흘러가는데 그럼 과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어디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자료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실련과 또 모 기관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임금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집값 상승은 얼마큼 될까를 조사를 했는데요. 1990년대 임금, 1988년대 임금보다 지금의 임금의 가치는 불과 6.5배 정도밖에 안 올랐다고 합니다. 임금 상승분은 1988년보다 30년이 흐른 2016년까지 6.5배밖에 상승을 안 했대요. 그러나 집값은요, 집값 상승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봤을 때 놀랐습니다. 강남권은 거의 44배. 그리고
비강남권도 16.7배인가요?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음마 아파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음마 아파트가 끝까지 35층이 아니라 50층 정도를 고집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뉴스에 연일 음마 아파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음마 아파트가 중요한 거는 보시면 자, 여기까지 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마 아파트하고 우리가 대표적인 건 비강남권 아파트 중에서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라고 있어요. 워커힐 아파트. 요게 1988년에 제곱미터당 음마 아파트가 244만 원 했다고 합니다.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는 346만 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음마 아파트보다 일단 워커힐 아파트를 먼저 얘기할게요. 워커힐 아파트는 2,270만 원. 지금 올해 2월 기준입니다. 2017년 2월. 음마 아파트는 얼마 됐을까요? 3,919만 원. 뭐가 많이 올랐어요? 음마 아파트는 강남에 있죠. 대치동에 있습니다. 워커힐 아파트 강장동에 있어요. 이 아파트는 예전에는 더 비쌌어요. 강남권 아파트보다도 더 비쌌죠. 그죠? 그랬는데 더 비쌌는데 244만 원이었고 346만 원이었는데 지금의 가치로는 음마 아파트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결론은 강남권 아파트는 16배 올랐습니다. 16배. 강장동 워커힐 아파트는 1988년에 비해서 6.5배 올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뭘 보고 투자하나요?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죠. 그럼 미래가치를 봤을 때 이 아파트가 그럼 왜 더 올랐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기준이 세워집니다. 왜 강남권의 음마 아파트는 16배가 올랐고 강장동 워커힐 아파트는 6.5배가 올랐는지 예전에는 더 비싼 가격에 또 팔렸는데도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금의 가치는 6배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일 월급 받아서 임금이 상승해서 좋아했다고 하지만 상승한 만큼 또 쓸 일도 많아지죠. 그래서 임금의 상승 가치는 6배 올랐을 때 집값은 44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맨날 가랑이 찢어진다, 가랑이 찢어진다 이러고 있잖아요. 살려고 했더니 그렇게 많이 벌써 올랐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왜 강남권의 아파트가 더 올랐는지 이거를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강남권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난 과거는 과거예요. 그렇게 올랐으니까 도저히 못 사요. 그럼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나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바로 이 매수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보면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니까 맞벌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맞벌이들이 많이 생기면 무엇을 선호할까요? 결론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직주근접을 가장 많이 선호하죠. 바로 요 부분이 해당됐다는 겁니다. 대치동이나 도곡동이나 바로 삼성동이나 다 붙어 있는데요. 요런 데는 무엇이 많아요? 직장이 많죠. 거기다 또 뭐가 좋아요? 학군이 우수하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더욱더 많이 상승을 한 겁니다. 바로 비강남권보다 강남권 아파트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 비강남권 아파트 중에서도 북아현동이나 아현동 이런 지역 또 경희궁자애 같은 아파트들은 지금 30평대들이 10억을 넘어가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이 아파트들이 상승하는 요인도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명동이나 시청이나 여의도의 출근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집을 살 때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직주근접 선호가 제일 1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강남권 아파트가 비강남권보다 더 올랐는지 상승했는지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교통의 편리성이겠죠. 출퇴근이 편하고 강남으로 모든 대기업 셔틀버스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왜
그럼 마곡의 아파트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을까요? 이것 또한 불모지의 땅이었죠. 거의 논밭이었던 땅을 한 번에 개척한 거예요. 강남도 배밭이었던 땅을 한 번에 기획된 도시로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가 싼데 기회를 잡고 싶다 그러면 기획될 도시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뭘로요? 상업과 업무와 문화와 주거가 같이 혼합돼서 기획될 도시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데를 싼 데를 찾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마곡과 상암지구 아파트들이 올랐다는 거는 이 지역들이 전부 다 크게 개발될 곳이 빈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비뉴가 스트리카 뭐 미국처럼 이런 식으로 제대로 도로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다가 더불어서 강남까지 출근할 수 있는 9호선을 개척을 해줬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고 싶다. 근데 이런 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수할 곳은 분명히 서울에서도 뭔가 크게 대규모로 개발될 수 있는 곳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를 꼭 집을 필요가 없고 그런 거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수할 때 이런 거는 피해가야 합니다. 친구가 옆에 사니까 나 따라가거나 뭐 엄마 친정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따라가거나 이런 곳은 피해서 사셔야 돼요. 그런 지역이 강남이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업무시설이 있는 지역이면은 들어가셔도 되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 맞벌이 하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갑자기 서울에 있다가 엉뚱한 데로 가면 집값이 떨어지죠. 그런 데는 매수 고려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최근에 보면 또 흔들리는 상권 지역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 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흔들리는 상권 지역. 뭐에 의해서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고기만 잠깐 들어갔다 반짝하는데 반짝하는 곳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품 있는 부동산 있는데도 피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뉴스에 우르르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거기는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양만 무성한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냐면 일단 지금 청량리 지역이 시끌시끌합니다. 또 하나는 창동 지역을 서울시장이 제대로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 달려지는 부분이에요. 청량리는 이제 철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나 주변에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경희대, 외대, 고려대, 상명여대, 서울시립대 이렇게 대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된다는 거는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전히나 청량리가 KTX가 들어가느냐의 관건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에 너무 많은 아파트와 싼 아파트가 아직도 혼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아직도 청량리는 강남권에 30분 이내에 진입을 못해요. 승용차로만 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가급적이면 강남권에 25분 이내에 출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역을 사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고려할 때 지금 뜬구름 잡기로 청량리 개발 이렇게 합니다 하더라도 뭐가 제대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량리는 부분 재개발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회피할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창동은 창동 기지가 굉장히 크죠. 요 기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가격이 조금 상승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럼 상계동, 얼계동 이런 지역의 가격 상승이 약간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데는 또 순간적으로 땅값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뉴스에 연일 나오겠습니다. 홍대 상권 무너지고 있나, 명동의 유효커들 끊기고 있나, 이런 데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지우지 했던 곳이죠. 특히 연남동 이런데. 그래서 그런 지역은 거품이 약간 꼈다 보시고요. 그런 지역에서 전철역에 가깝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 회사 출근이 가깝다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도 얼등에 멀다 이러면 거품이 쑥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에 놀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상승 여지가 있는 곳에 반드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세를 끼면은 소액 투자로 할 수 있으니까 접근 가능해요. 강남이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목동이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곡이라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전세를 끼면 투자금은 돛진개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02-316-0000으로 자 1대1 상담을 해드립니다. 02-316-0000 나 지금이라도 부자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신청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용기 내서 투자에 나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첫 걸음은 김정희 원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찾아보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핫트렌드 매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매물인가요? 네, 요 매물은 작년에 제가 나와서 아주 순간적으로 판매가 완료됐었는데 잠깐 이 매물이 나온 동기가요. 이거를 계약을 하신 분이 외국에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2년간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잔금 때 참여를 할 수가 없으세요. 이분은 월세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대출을 자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건상 다시 나온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으시는 분은 행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5층 중에 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 두 개 거실 욕실인데 우리가 귀담아 드릴 만한 게 바로 금액입니다. 작년 금액이죠. 2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시는 2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2,500만 원 투자 기한 매물입니다. 월세시는 2,090만 원으로 이 매물을 제가 또 특히 추천해 드리는 거는 강남역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국기원 부근에는 물건이 안 나왔었던 매물. 테헤란로에 접해 있는데 이 블록에는 그만큼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는 물건이 희박하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물건입니다. 특히 3단지로 지어지기 때문에요. 더욱더 경쟁력이 있고 코너에 입지했습니다. 불과 테헤란로에서 걸어서 2, 3분밖에 안 되는 거리고요. 3단지로 지어지는 매물입니다. 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매물이 되겠죠. 엄청나게 호재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더욱더 많은 유동인과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특히 2호선과 또 신분당선, 9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을 끼고 있어서 정말 빨리 전화 주셔서 빨리 하는 게 제일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매물입니다. 특히 내부에 빌트인 냉장고와 에어컨, 옷장, 그다음에 장식장까지 들어가고요. 조명이 또 예쁘게 보여질 수 있는 조명까지 설치되기 때문에 좋을 듯하고요. 복층의 시설로서 우리가 복층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들 있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매물입니다. 자, 6층 중에 5층이고요. 2억 6,500만 원, 전세시는 2억 4천 놓을 때 2,500만 원으로 역삼동 중에서도 희박하게 안 나왔던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도 궁금하시다면 316-0000 세미나로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입지와 개발호재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투자의 3박자 모두가 좀 귀한 매물이라 하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트렌드 매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물인가요? 네, 상반기 중에 뭔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지금의 가격보다는 미래 가치를 놓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바로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 우수하다, 미래가치가 우수하다의 별표 다섯 개를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이 정도 평수면은 원래는 3억 3천에서 3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야 되나 3억 1,500만 원, 전세를 놓으시는 2억 8천만 원을 상하면 전세시는 3,500만 원 투자, 월세시는 9,700만 원인데 3천에 120만 원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총 6층 중에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매물이고요. 특히 사거리 코너입니다. 아까 역삼동은 그냥 코너였지만 여기는 8m, 6m 코너로서 개방감이 탁월한 매물이 되겠고 현재로서도 땅의 가치로는 몇 종이느냐, 지금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준주거를 상향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고층으로 올라가는데요. 바로 준주거 전해가 3종 일반주거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 우리가 거품이 빠지면 결론은 뭐 갖고 자지우지돼요? 땅값이죠. 땅값이 비싼 매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호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겠고요. 양재역에서는 8분 거리지만 버스 정거장으로는 1분 거리인데 바로 26m, 21m 코너에 있다는 겁니다. 녹지거감 풍부합니다. 양재천의 카페거리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지금 더울역세권이에요. 3호선과 신분당선이 로얄선입니다. 거기에 GTX가 삼성역까지 한정거장이 이어지면 강남역과도 한정거장, 삼성역과도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와 삼성과 롯데를 다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렇게 100만 평 정도의 R&D 연구개발이 혁신개발로 이루어지죠.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업자가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4차 산업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종사자들이 다 모인다고 하면 1,000개의 중소기업들이 한 곳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면은요. 월세가 들어서기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학군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엄마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파이시티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연구단지가 굉장히 크게 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양재동이 서울시의 서초구의 끝자락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답답한 소리예요. 양재동이 끝자락이지만 지금 많이 변모되고 있어요. 그래서 끝자락이라 들어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늘 자상나라 자상나라 얘기하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이 건물 굉장히 멋지게 지어집니다. 멋지게 지어지고 코너, 사거리 코너이기 때문에 대로변에서도 보여서 건설회사에서 야 여기다 지면은 홍보 효과 있겠다 그래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보이시죠? 굉장히 멋지게 들어설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네, 6m, 8m 코너가 되겠고요. 3베이 구조의 매물입니다. 매물 금액 3억 1,500만 원으로 3억 3천만 원, 지금 3억 5천만 원까지도 나오는데 3,500에서 2,500이 저렴하다. 3,500만 원 투자로서 3,500만 원 정도는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을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난 3,000 놓고 3,000 먹을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전세 놓으면 3,500 투자. 그 다음에 월세시는 3,120만 원 예상할 때는 월세시는 9,700만 원으로서 연구하느라도 세를 놓으면 더욱더 가치가 좋겠죠. 자, 미래 가치 있는 물건. 자, 시리즈입니다. 자, 그리고 상승할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1대1 상담도 해드립니다. 그러나 소액가치, 소액상담을 해드릴 사람이 이주예요. 02-316-0000 소액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정민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두 가지 핫트렌드 맵을 화면을 통해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와 함께 핫한 매물 소개해 주신 김정희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우리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